아직 투표권을 얻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길 바랐을까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를 한 결과가 발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투표에는 전국의 청소년 5만 1,715명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2만 200여 명, 전체 득표율 39%로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도 당선됐습니다. 2위는 36%의 지지를 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3위는 유승민 후보, 4위는 안철수, 5위는 홍준표 후보 순이었습니다. 안정된 나라와 좋은 일자리 등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기성세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잘해주고 모든 국민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취업 걱정 안 하게 일자리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한 청소년다운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냥 왕따 같은 것도 없고 서로 다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소년들의 요구는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18세 이상이면 국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8세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투표권만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다고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모의 투표 행사를 진행한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청소년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의미로 청소년 모의 투표 대통령 당선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